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선 이들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2022 교통정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2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교통정의상은 전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교통범죄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매년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교통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교통정의상은 평택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뺑소니 검거 으뜸경찰서에 선정되고 같은 해 뺑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율 95.7%를 달성하는 등 교통범죄 사건 검거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교통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예로운 교통정의상을 수상하시는 평택경찰서 서장님이야 교통범죄 수사팀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 당사자인 교통사고 장애인의 삶과 생활에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GTV 뉴스 박선용입니다.